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통합 CMS 개발 사항 네 번째 주문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컨텐츠 주문 리스트 작성에 대한 부분, 배송 리스트, 발주 관리, 배송 현황 등 일반적으로 주문 관리가 요구됩니다. 컨텐츠도 있고 쇼핑몰도 있는데 이 어떤 재화 시스템이죠. 주문이 들어가고 뭐 취소가 되고 배송이 되고 리스트가 나오고 발주 관리에 대한 부분들, 또 배송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, 또 일반적으로 쇼핑몰이라면 결국은 이 컨텐츠도 쇼핑이 하나죠. 그래서 이런 쇼핑몰의 관점에서 주문 관리가 요구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개발 사항에 기술하면 되겠습니다.